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충남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오감을 활용해 느껴볼 수 있는 전시가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설 연휴에 가볼 만한 전시와 장소를 조혜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흙과 돌로 만든 도구의 발달 과정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과 함께 소개합니다. 장애로 평소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문화 취약계층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의자와 벽면의 모서리도 최소화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석기시대 도구의 변화 과정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에서 조선시대 분청 사기까지 충남 지역 출토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촉각 전시품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대표 문화재를 일부 선별해서 이제 촉각 체험물을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를 함으로써 이제 뭐 촉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감상하실 수 있는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의 광대한 설산의 풍경을 작가의 감성으로 담백하게 풀어냈습니다. 이탈리아, 베트남을 비롯해 국내 계룡산까지 여러 나라의 풍경을 다채롭고 역동적으로 표현한 작가 임립의 신작 100여 점을 다음 달 31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경들을 보면서 작가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캔버스에 표현할 것인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한 100여 점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대전 오월드에서는 설 연휴 내내 다양한 공연과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제기차기 대회와 윷놀이와 투어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함께 소원 카드에 새해 소망을 적는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내내 무료 개방합니다. 특히 갑진년 용의해를 맞아 여의주 대모험이라는 모바일 웹 미션 게임을 진행하는데 푸른 용과 함께 과학관에서 행운의 아이템을 발견하며 관람의 재미를 더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